와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Good afternoon. I am the CEO 이수인 of 나은 세상을 위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테크놀로지들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제한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사의 강의가 닿도록 해줄 것이고 학생들뿐 아니라 시골의 농부, 노동자,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 100년 전에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얘기했던 테크놀로지는 라디오입니다. 최초의 라디오 교육방송 1921년에 방송되었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라는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전국에 어떤 교육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사실 그 뒤로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TV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왔죠. 2008년, 2009년에 저는 아이가 생겼고 최초의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학습이 앞으로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이런 종류의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손에 든 굉장히 작은 기기가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에 세운 에노마는 모든 아이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혼자서 배울 수 있는 학습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모토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하나, 저는 이제 게임 업계에서 그전엔 근무했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랙션이 가득 있고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매번 터치나 혹은 소리나 이런 것으로 좋은 감각을 선사한다면 아마 아이들이 공부를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아직 글씨를 쓸 줄 모르더라도 다양한 조작을 써서 입력할 수 있다면 지금 저 스크린에서 제일 왼쪽은 위에 있는 블록을 떨어뜨려서 입력하는 방식이고 손으로 그려서 입력할 수도 있고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면 키패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접근성을 써서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굳이 옆에서 문제를 읽어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면 이런 종류의 제품은 새로운 시대의 학습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만든 제품으로 시장에서 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뭘 알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학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학습이 어려운 것은 가정환경과 사회의 영향입니다. 아이의 머리나 이제 아이들이 뭐 기계와 어떤 관련을 맺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그 제품을 최초의 제품을 내놓고 2년 후에 알게 된 건 전 세계에 아직도 문맹의 아이가 2억 4천만 명이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통계를 찾아봐도 전 세계의 공교육은 100% 사람에게 도달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이 2억 4천만 명은 도대체 왜 읽고 쓰기를 못하게 되지? 이거 2017년에 찍힌 사진이에요. 제가 아까 100년 전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전국에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만약에 배달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게 될 거야라는 기술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은 도달하지 않았고 지금도 어디선가에선 저런 학교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는 기술의 수혜자들에게만 닿으면 되지만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가장 커다란 제한이자 가장 도달해야 할 목표는 그것이 제한 없이 모든 곳에 가 닿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에 지금 전 세계에는 이 시대에 한 나라 안에 100년의 교육 격차가 있다. 저건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시골에 있는 선생님도 제대로 없고 교과서도 없는 학교로부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대로 있고 책이 있는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뭐 컴퓨터실이 있는 학교 그리고 도시의 사립학교의 부유한 아이들이 최신 나온 아이패드와 미국의 앱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까지 이 안에 100년의 교육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이패드가 나오더라도 어떤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 기술이 닿지 않는 한은 실제로 이 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가지 않아요.
2014년에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엑스프라이즈의 회장인 아누시 안사리 회장에서도 발언을 하셨었는데요. 지식 포럼에서 엑스프라이즈라는 곳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기술에 높은 상금을 걸고 그것을 위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세계 대회예요. 2014년에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는 2014년에 열려서 2019년에 끝났습니다. 여기서 알고 싶었던 것은 소프트웨어와 타블렛으로 문맹을 퇴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질문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탄자니아의 시골에 전기가 없는 곳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타블렛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마을에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이들에게 타블렛을 나눠주고 뒤로 물러나서 15개월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마지막 필드 테스트였습니다. 마지막 15개월간 필드 테스트의 결과인데요. 300개의 시골 마을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1,7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5개 팀의 소프트웨어가 나눠졌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글자도 모르던 아이들이 15개월 후에는 센텐스를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저건 평균 점수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점수는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간 학교에 다닌 것과 비슷한 종류의 성적을 냈다라는 결론을 유네스코가 냈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한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와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는 색연필이 디지털로 지급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도 함께 볼 행운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엑스프라이즈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공동으로 우승을 해서 일란 머스크님의 6밀리언을 받았고요. 저걸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타블렛이랑 소프트웨어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UN의 30년 역사에 최초로 개발도상국 환경에서 그게 된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이제 교사가 사라질까요? 이 그림은 기원전 55년에 폼페이의 화산재로 묻힌 곳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석판과 철피를 든 여인이에요. 이 시절에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석판과 철피를 들고 굉장히 훌륭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고 지금에 있는 지식인들 못지않은 지식을 자랑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술이 없어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저희 연필과 책으로 시험 공부 다 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죠. 여기서 필요한 게 기술인가요? 자, 전통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귀한 존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는 존재예요. 근데 지식을 가진 교사가 눈앞에 앉아 있어도 아이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 교사 아이콘에 보면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것이 사실 이 공부라는 서클을 이루는 행위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고 아이가 있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되네? 그렇다면 지식과 모티베이션을 기계가 전달할 수 있으면 공부되잖아? 교사 필요 없네? 이게 이제 저희가 팬데믹 전에 생각한 로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저 지식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아이와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제로 학습이 벌어지거나 벌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원을 드려야 되고 자원을 만들어야 되고 뭐 교사 같은 자원을 만들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과 상황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팬데믹 동안에 끊긴 것은 저 부분입니다. 특히 아래쪽이요. 학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가정이 제공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 단칸방에서 6명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히 책 앞에, 라디오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비용은, 그 상황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걸 만들지 않으면 학습이 존재하느냐? 팬데믹 동안에 일시적으로든 길게든 16억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어떤 굉장히 운이 좋은 곳은 이 동안에 최대한 짧은 기간에만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로 바로 돌아갈 수 있었고,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나라는 2년 반이 되어서 이제야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되었던 아이가 2년 반 동안 학교에 못 다녔다가 그동안 배운 걸 다 까먹고 학교에 왔는데 5학년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뭘 했냐면 그동안에 원격 교육을 실시했어요. 제가 아까 100년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라디오라는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를 말씀드렸죠? 저거 2021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테크놀로지,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로 가진 게 라디오밖에 없어서 이 시대의 라디오로 원격 교육을 실시했어요. TV로 한 곳도 있고, 운이 좋아서 모바일로 한 곳도 있고, 뭐 깨끗한 환경에서 인터넷과 뭐 줌으로 교육을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모든 집에 대부분 와이파이가 깔려 있고 대부분의 집이 컴퓨터와 모바일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도달률을 80% 보고요. 그리고 저렇게 라디오나 TV로 이제 공부를 실시한 곳의 도달률은 낮게는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저런 상태에서 팬데믹이 어느 정도 끝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학년이 되었다가 이제 5학년으로 돌아간 아이들, 혹은 2년 동안 라디오에 의존해서 하루에 1시간씩 그냥 채널에 귀 기울이면서 뭔가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러닝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 회복이라는 것이 팬데믹 전에 2억 5천만 명의 문맹의 아동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진실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60%의 아이들이 사실은 기초 수준의 문해나 수학을 배운 채로 학교를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약 6억 1,700만 명의 아이들은 2018년에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두 자릿수 이상의 덧셈뺄셈을 할 수 없었고, 다섯 문장을 읽고서는 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저 상태로 회복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무서운 얘기는,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건강이나 질, 의료나 혹은 전쟁, 인플레이션들과 싸우기 위해서 교육 재정을 그나마 더 줄였다는 것입니다. 자, 돈도 없고 성과도 별로 좋지 않은데 아이들은 지난 2년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이런 종류의 낭만적이었던 우리의 목표,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학습의 기회를 증진할 기회는 오로지 기술에서밖에 오지 않습니다. 에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메타버스, AI, 굉장히 많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육 격차,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두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만 해요.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77억 명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70억 명에서 80억까지, 즉 77억까지 늘어나는 동안 대부분의 인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인구 분포 저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대로 그냥 크면 어차피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애들 공부 잘하잖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늘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이 없으면 살기 위해서 정글을 태웁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아무거나 버리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현재 이런 종류의 환경오염, 대이민, 그리고 지구의 자원을 남획하는 일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일들은 필연적으로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세상에 몇 안 되는 팀이니까 이런 걸 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이민이 아니고 도망친 난민 아동들이 전혀 배울 기회가 없는데 영어를 가르쳐야만 하는 상황인데 영어 교사가 없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태블릿으로 영어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그 NGO 사람들이 교사가 없는 매 가정마다 다니면서 태블릿을 나눠주고 저녁에 수거해서 또 충전을 한 다음에 가져다 줍니다.
한 아이가 이런 환경에 6개월밖에 공부의 기회가 없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 전체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6개월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란 나라가 1년에 아이가 400만 명 정도 태어나는 나라고 팬데믹 때문에 그 중에 한 1년 반 정도는 학교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도 이런 종류의 디지털 교육 같은 걸 실시해도 약간 잘 퍼지지가 않으니까 그 인도네시아 문해마을 따로 떼어서 정부와 함께 무료로 배포하는 캠페인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인도네시아의 국어 홍보대사, 그 내셔널 리터러시 앰베서더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책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타블렛, 모바일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걸로 다운받아서 아이들 ABC 가르치세요.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광경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어떤 시골의 광경같이 보이지만 올해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요. 저희가 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지금 중요한 다른 문제는 뭘까요?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곧 압도하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공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공교육의 일환이에요. 요새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나이가 든 분들이나 이제 뭐 기존의 이런 종류의 디지털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이 이걸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동사무소마다 저런 키오스크 체험학습 같은 종류의 기기가 있거나 앱으로 교육 앱 같은 게 있어서 찍는 연습 같은 것들을 시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공교육에서 생각 안 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 없이는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저희는 사실 3살에서 한 8살 사이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학, 영어, 국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제일 잘 만들어서 제일 잘 팔고 있는 회사인데요. 유저의 수가 지금 6년 안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40만에서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 20만 초반이 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확확확 줄면 자, 저출산 큰 문제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 노동력은 누가 채우나요? 이민자가 늘어날 것이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취약계층 아이들 제대로 공부시켜야 돼요. 저희는 지난 한 몇 년간 그 한글 교육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 UI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랑 같이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지금 다른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식을 새롭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사실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이게 지난 두 주 전에 뉴스에 떠서 굉장히 많은 일러스트레이터와 미대를 나온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그 사진입니다. 보신 적 있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순수하게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예고를 나와서 미술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한 10년을 그렸지만 저 정도 그릴 수 없었어요. 제가 아마 저 정도 그렸으면 아마 지금 일러스트레이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잡을 잃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키워드만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 후반에 초상화와 사람을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그 화실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인체를 그리는 법을 가르치던 당시에 꽤 괜찮은 직업이었던 초상화가들은 이 사진이 나온 후에 아마 2년 안에 모두 잡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문제지인데요.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종류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장에 무슨 그림이 들어가는 게 적당했을까? 두 번째 장에 무슨 그림이 들어가는 게 적당했을까를 물어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그 설명을 읽고선 그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분석력을 가지고 도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국어 영역의 문제였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2021년에 들 수 있죠. 저런 종류의 스킬이 저걸
글자로 이해하는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중요한가? 자, 요새 유튜브도 이제 낡았다. 젊은 시대는 틱톡이라고 하죠. 틱톡의 에듀케이션 쪽에 컨텐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컨텐츠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저걸로 진지하게 뭐 공부를 하는 게 무리일 거라고 구세대들은 생각을 하죠. 저만 해도 유튜브까지는 알겠는데 야, 틱톡으로 뭐 커리큘럼이 공부가 돼? 30초인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지식은, 가장 훌륭한 지식은 여러분들, 사실 이 지식포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유튜브에 풀려 있어요. 그리고 저런 종류의 그 대형 그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의 고급 강의들을 알려주는 플랫폼에서 사실은 잘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자기의 약속을 지킬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시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테크놀로지가 바뀌고 있고 이 와중에 저희는 더 많은 사람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테크놀로지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였든 TV였든 그게 인터넷이든 아니면 메타버스든 VR이든 이 약속을 누군가가 지킬까요? 우리는 저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회사들은요 저 기술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기술에 누가 돈을 지불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그 답을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뭐 좀 쓸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취약계층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 여러 가지로 정부의 그 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 20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걔네들 하나하나 지킬 돈은 있죠.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구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구에서 저 타블렛의 가격은 누가 낼까요? 사실 저희는 아직도 그 답을 완전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닫혀 있는 동안에, 팬데믹 동안에 말레이시아의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부를 하는 광경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멋진 말레이시아 소프트웨어, 말레이시아어로 된 말레이시아어, 영어, 수학 소프트웨어를 그 NGO와 함께 만들고 보급했고 아이들이 공부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기술이 아니고 저 공부방. 저렇게 애들이 와서 안전하게 중간에 다른 짓 안 하고 한 시간 공부를 하고 선생님 이거 컴퓨터 그 모바일 충전 안 됐어요 뭐 이런 거에 도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사실은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 더 중요하기도 해요. 저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 중에 굉장히 작은 문제를 풉니다. 에누마는요 그 교육이라는 게 이제 0세부터 80세, 100세까지 이어지는 시대에 한 3살부터 9살까지의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읽는 것과 쓰는 것과 셈을 하는 것 정도를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이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지식으로 배울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가 다른 회사와는 달리 전 세계의 다른 아이들, 개발도상국의 아이들, 뭐 취약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이만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종류의 메시지가, 자원이 생기고 전달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번 판에 모바일이 전 세계 학교보다 더 많이 퍼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다음 시대, 메타버스, VR, 가상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의 기술은 자기의 약속을 딜리버 할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해요. 저는 이걸 찾으면서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재활용을 하면 지구의 탄소가 줄어들까? 혹은 우리가 환경오염이 좀 나아질까?
내가 이 농산물 말고 농약 완전히 막 많이 넣어갖고 뿌린 이거 말고 오가닉 농산물을 사면 우리의 땅이 덜 오염될까? 저희는 그 답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기술을 만들면 과연 그 나라가 혹은 어떤 NGO가 이 아이들에게 이 기술을 배달해줄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저희는 그 답을 사실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고 여러분께 이런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이 사과나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간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 여기까지 할 거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분 정도 일찍 끝냈는데요. 아마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보고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으셨던 부분이나 상식과 너무 달라서 나는 이해가 안 됐다 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당연 잘 들으셨죠? 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바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제 전 세계 지구촌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바일 환경조차 또 어색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이라는 기기도 처음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부터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 세계에 집안에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모바일을 본 사람의 수가 아마 지금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로 학교가 없는 지역에도 모바일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유지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제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삶의 필수제인데 대부분은 아빠만 갖고 있어요. 이 가족에 혹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굉장히 부자뿐이고 굉장히 희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바일이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것은 교사라는 가장 이 교육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더 넓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라디오만큼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술 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했던 엑스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심지어 TV나 사진을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서부터 교육시켜야 했는데요. 사실은 6개월 아이들이 엄마의 핸드폰을 보고 를 하듯이 사실은 인간들은 그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익숙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술이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널리 닿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그러면 제가 예정보다 1분 일찍 끝내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지식 포럼과 트라이 에브리띵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즐겁게 마저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